100골드를 획득합니다.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. 발견. 잼견. 잼견 아클. 완타. 완. 나와라 완타. 어퍼컷 완타 좀 완타 좀 더 줘요. 아이런 젠장. 아싸. 블리트도 뚝딱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잠깐만. 자, 잘못했습니다. 휴. 병번개. 진화. 난타. 무적. 무적이 나을까? 난타 넣고 완타 데미지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? 진화 넣을까? 병번개. 병번 충격파. 땅땅땅땅땅. 뿡빵빵. 다 별론데 어쩜 이렇게 무감각. 한계 돌파. 완타 대혼란. 얼알 서순. 완타 왜 이렇게 안 나와? 대혼란이 일을 못하네. 순무, 과일주스, 어둠의 풍. 어둠의 풍 미리 챙겨놓을까? 아이, 지금은 근속화가 낫겠지. 병 쓰레기. 전에 사면병 시드 생각나네. 이게 아닌데. 아, 왜 수비 안 했지? 큰일 날 뻔해. 지금 병번개에다가 충격파 넣어놨거든요.
재물 넣으면은 대혼란이 나 죽이는 거 아니야? 허 접세. 이거 블리타 아니었음? 아니었네. 블리타 벌써 잡았구나. 본멜 타격. 갓격파 강화할까? 재물 강화가 역시 제일 나은가? 5턴이나 볼 전투가 별로 없겠지만 뭐 들어갔음? 아이 골칫거리! 야이 뭐야 이거. 대학살 그래도 대혼란 대학살이 아니라 그래도 꽤 일하는데. 바리케이드 몽둥이질 바리케이드 넣자. 바리케이드 근데 아 몰라 일단 넣어. 핵망치 왕관은 절대 안 될 것 같고. 알도 있는데 망치나 먹자. 그러면 이제 체력 써서 엘리트 잡고 불에서 자고. 물음표 가서 네크로노미콘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. 근데 물음표가 별로 없네. 여기로 갈걸 그랬나? 왜 이상한 것만 나와. 타락 위주로 가는 게 좋을 텐데. 제거할 거 없는데 그래도 타격은 치우는 게 낫겠지. 아이 뭐 다시 말 써도겠다. 진화 흘려보내기 몸부림 미라손 복수하러 왔다. 복수를 할지 복수를 당할지 모르겠지만 달콤한 복수. 아카베코 무장해제. 무감각 뭐 이런 애들 좀. 무감각 타락 어둠의 봉 이런 거 파밍해야지. 3배포입니다. 어서오세요. 연소 조개와 성은 좀 그렇지 않니? 마법꽃 미초다리
완타는 죽어라고 안 주네. 아니 다 좋은데 완타는 왜 안 줘요? 그 완원? 그래서 완타는 언제? 향로. 와, 조개화석의 향로에 미라손의 순무의 얼알에 뭐 쟁쟁하네. 까까. 왜 이렇게 카드가 안 나오냐. 아야 몸박. 아우쩌라고. 금속화, 무감, 바리케이드, 진화. 몸박 차례인가. 완타야 뭐 하다가 때려치면 되지. 지옥불 난타. 향로 워즈 향로. 이럴거면 그냥 참호 줘라. 참호 바리 참호하자. 아 뭐야 이게. 뭐 어쩌라는거야. 아니 카드가 이상해요. 한개 아니 지금 길을 이렇게 험난하게 왔는데 보상이 꼴랑 이거야. 아예 완타 때릴걸. 카드 보상이 너무 안 좋아요. 어떡해요. 아니 이게 뭐야 진짜. 수미턱 광란이라도 써야 되나?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? 발견 강화해서 발견 빨로 강화 안 되는구나. 스파이어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긴 한데. 답은 문박이다.
진화가 전투에 못 들어섰던가? 전에도? 절대적인 힘. 절 힘이라도 넣을까? 너무 약해서 원. 이야기요. 어두운 빛 방울 룬 괴라미드. 괴라미드는 안 될 것 같고. 탱. 아귀 저금통 고기 덩어리 낡은 동전. 돈 많다. 상점 가자. 상점 두 개나 있다. 아닌가, 그냥 엘리트나 팰까, 그냥. 저축하자. 엘리트를 더 패고 유물의 힘으로 등반을 하자. 진화 무감각. 진화냐 무감각이냐? 무감각이다. 나에게는 바리케이드가 있다. 제물.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나 진짜. 응? 상점을 갈까 말까, 갈까 말까, 갈까 말까, 갈까 말까, 갈까 말까. 상점도 그지 같네. 흘려보내기. 그냥 타격을 완타를 버리는 게 제일 행복해지는 길이 아닐까. 재물. 불풍기. 불풍기는 있는데 상태 이상이 별로 없네. 이젠 몸박대기야. 완타는 그냥 잠시 놀아준 것 뿐이야. 역시 남는 건 몸박밖에 없지. 완타 질척거리지만 아, 내 향로
감시병. 감시병을 태울 수 있는 카드가 없다. 팀 끝났습니다. 소멸 가능한 카드가 너무 없네. 죽어라 반타. 깔깔깔. 아 근데 대구 왜 캐센? 발굴. 재물 발굴하자. 아 왜 안 먹어? 금강서. 와 꿈에서 카드 나온다. 타락이요? 바리케이드 술래 늦게 나오네. 뭐 대충 여기서 그 차모 뽑으면 다 밀지 않을까? 어우 미친. 장하다 향으로 향으로 스택 좀 쌓아서 가죠. 3스택 3스택 5스택 세머리 항아리 유물 미쳤다 진짜. 몸박 하나 더 하란다. 허허. 기사회생이랑 오렌지 알약 사가면 되겠네. 향로특 발굴로 재물 가져오고
보감다리 기사는 코스트가 없네. 이렇게 하면 생김. 대가 엄청 세네. 대기 센 걸까? 유물이 센 걸까? 아이언클레드가 센 걸로 합의 보자. 금속화? 불조약? 불조약이 낫겠지? 손님 보자마자 주업해낸 달팽이집. 향로 워즈 향로. 아, 맞았어. 퍼펙트 하고 싶었는데. 생각해보니까 저거 아, 내 향으로 점액투성이로 잘랐다. 향 손실. 핸드 드릴 열심히 일하네. 아이고 댕기아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영혼 절단이다.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기사 향로 오스텍이네. 근데 이거 어차피 저 어지러움 타면서 죽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. 아예 나 돈 좀 남겨놓을 걸. 발바 이제 나오네. 아, 아, 진화 떴다. 무감각을 안 주냐. 나왔다.
결국 안 맞고 잡을 수는 없었네요. 향으로 4스택이니까 이번 턴에 잡거나 넘겨야 되는데 넘겨야겠네요. 3스택 혹은 4스택. 4스택이 그냥 숫자상 조금 더 편하겠지. 오씨, 4스택 되니까 그냥 죽여버리네. 전투체면 쓴 다음에 알약으로 뽑기 해제할 수도 있는데. 어서세요. 세 머리 양아니까 맞아도 상관없다. 뭐야, 무감각 다 어디갔어? 무장해제 살리고 싶은데 기사 쓰지 말자. 무장 이제 어차피 못 쓰겠네. 아까 태웠어도 상관없었겠다. 인공부를 못 가. 깼네. 아쉬운데. 깨시 맞고 죽게 냅두자. 접세. 아이고, 실수로 죽여버렸네. 심장 허접세. 유물 실물 7개. 휴. 와, 엘리트 12마리, 영웅 5. 퍼펙트를 못해서 점수는 형편없네. 퍼펙트 하나도 못했어.